생각해 볼까? 뭐 하는 거야? 이태? 아니 또? 그만해! 아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왜 그래? 아유 댓글 보는구나. 보기엔 완전 유연할 것 같은데 뻣뻣해임 양 앞으로 춤은 안 추는 걸로 약속해줘. 아 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구나. 아. 근데 이태임 씨는 정말 이미지가 춤 굉장히 잘 출 것 같거든요. 진짜요? 이미지. 춤 잘 추게 생겼는데 못 춰서 깜놀. 그래도 귀엽긴 했음.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끝까지 해보려는 노력 좋구만. 반전 쩐다 춤 엄청 잘 추는 이미지였는데 볼수록 허당이네. 내가 그렇게 춤 못했나? 근데 정말 정말 너무 억울한 게 그때는 몸이 굳어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저 원래 진짜 춤 잘 추거든요. 춤을 못 추는 게 아니에요. 원래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이 꼭 저런 얘기를 해요. 저 춤 진짜 잘 추거든요. 그치, 늘 그러지. 숨이 자꾸 막는다 나를 보며 웃는다 나를 보며 웃는다 아 근데 난 이제 진짜 뭐 잘 추는 건지 못 추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제 구분이 안 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냥 개성이 넘치네요. 아 이렇게 저렇게 놓고 잘 쳐보여. 오. 조금 호흡이 늦네요. 왜냐면 요즘은 101인데. 아 이거 실수 완전 풀리네.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 그 댓글도 보면 넌 춤도 추지 마라. 뭐 정말 몸치니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섹시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원래 그 춤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댓글들을 확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자고 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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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야. 오랜만이다. 키가 더 커진 것 같아. 커지고 있어요. 아니야.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 아, 안녕하세요. 안무가.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 저런. 이야. 와, 저 완전히 이 섹시 안무의 전문가신가 보다. 약간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죠. 좀 기초적인 걸 좀. 저는 원래 잘 쳐요. 잘 추는 편인데. 네, 진짜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왔네. 아니에요. 네, 아니 또 이제 춤을 또 추려면은 또 이게 춤추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저도 이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준비를 요즘엔 이런 거 안 하는데. 아 요즘에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아, 그냥 있다고 쳐요. 그냥 있다고 쳐요. 이렇게 해서. 어허. 어허. 목이 뻣뻣한데 지금. 목이 뒷목이. 맞나? 맞아요. 맞아. 그리고 몸이 다 기억을 하네. 땅. 헤이. 맞나?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세요. 흠은 있네, 흠은. 근데 짧지만 많은 걸 봤어요. 목이 좀 뻣뻣하고 춤이 약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거 할 때. 네. 뭘 비틀어. 이렇게 또 하면 진짜 잘해요,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 네. 이게 이거 할 수 있는 중. 팔자 그냥.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쳐. 돌아가 봐요. 다리 본 상태에서 쉬워, 되게. 롤링. 그렇죠. 다시 그다음에 돌아서. 빠. 빠. 지금 내 표정이 너무 흐뭇해, 지금. 자기한테 너무 만족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안 돼. 너무 잘하지 않아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기한테 너무 만족하고 있어. 너무 잘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오케이. 네. 안 되는데? 오케이. 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뭐가 문제지? 네. 안 되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지? 뭐가 이상한데 뭔가? 아니야. 잠깐만요. 해볼게요. 혼자 한번. 롤. 오, 아니지, 언니. 아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네. 일로 와야 돼. 네. 이렇게. 탄. 네. 이렇게. 탄. 오, 왜 글로 가요?
아, 일로 찔러야 되는데. 아, 반대로 찍구나. 어, 왜 그런 거야? 일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춤 잘 추는 사람 놀래게 해요. 이게 된다고? 반대로. 이게 돼? 어, 그럼 오히려 유태임 씨가 되게 잘한다는 거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운 거죠, 저 선생님. 천재 아니야, 혹시? 초월한 거죠, 초월. 네. 그렇지.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아, 네. 그렇죠. 아니. 예. 리듬감이 아. 좋은 건지. 딱. 아, 그렇죠. 지금 반대. 딱. 뒤로. 아, 흥 내지 마. 뒤로. 아, 흥 내지 마. 흥은 조금. 흥을 지금 내고 있잖아, 지금. 네네. 점점 막 이렇게. 갑자기 어깨가 놀라잖아. 네네. 여기만 흥을 주라고, 여기만. 네. 딱. 뒤로. 빵. 뒤로. 빵. 그렇지. 네. 그럼 가시나 좀 배워볼까요? 아, 빨리 이제 가시나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시나? 가시나 춤. 어, 멋있어. 나 깜짝 놀랐어. 이팀 신 줄 알았어. 얼마요? 와, 시상식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멋지더라. 아, 저 잘해요. 아니야. 심신영님 거 아니에요? 이거 심신영님 거 이거? 그래도 귀엽다. 가시나 하려면은 목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컨트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렇죠. 아니. 가시나 하려면 이게 돼야 돼. 목. 요게 포인트예요. 목 컨트롤. 5 6 7 8 5 6 7 8 1 2 3. 아직은 안 왔어. 아직은 안 왔어. 급했어. 마음이. 저걸 어떻게 하지? 5 6 7 8 1 2 3 4 5 6 7 8 이게 어려워. 어, 대박. 일단 좀 더 우리는 이 노래 분위기 자체가 좀 진지하고 흡입력을 딱 끌어내는 거라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해볼게요. 네네. 멋있게. 스웩. 네. 자, 처음에가 반전이 있어요. 날 뭐 이쁜 날을 지나 하지만 갑자기 딱 반전. 총을 빡빡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쁜 날을 두고 가시나 딱. 근데 표정이 딱 멋있죠. 무서워야 돼요. 그렇죠. 고개, 오. 반전. 탁! 약간 요렇게. 두 개로. 두 개. 아, 두 개로 두 개. 왜냐면 이거 하나는 힘들어요. 네네. 받쳐줘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몇 개요? 5, 6, 7, 8. 하나, 둘. 근데 입이 자꾸 왜 그러죠? 하나, 둘. 오, 비리야, 이빠. 반전이 끝나고 가시나. 무섭게. 무섭게. 빡. 약간은 보기로 턱을 좀 내리는 게 날 두고 가시나. 1, 2, 두고 가시나. 3, 날 두고 가시나. 반전. 계속했구나. 근데 저 춤이 정말 자세히 배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럼. 아, 그럼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때 가슴을 좀 이렇게 업. 이렇게. 어, 무서워. 아니 흥을 줄이라니까. 태임 씨 흥을 좀 줄이고 좀 디테일을 네. 살리는 게. 아, 네, 알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각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 딱딱 맞춰가지고 각이 딱딱 지는데 오, 저는 그걸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가시나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노래 한번 틀어볼까? 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저 입은 왜 자꾸 저러는 거죠? 따당 쿵차.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동작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가지고 좋은데 많이 모자라. 어떻게 고쳐야 되지? 약간 욕하면서 해보실래요?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음속에 하는 걸. 속. 왜냐면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반전이 전혀 없고 이 처음에 그걸 계속 쭉 이어가니까 알겠어요. 한 번 더 반전 있다고 생각해보고 헤이! 헤이!
가지가 힘들구나. 마음속에 했더니 안무가 줄어드는구나. 웃게 했더니 좀 동작은 잘 이루어지고. 흥으로 가야 되나? 흥에. 흥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동실 동실. 기본적으로 너무 싱글벙글해. 흥태임이네 오늘따라 흥태임. 이쁘게. 빵. 이불. 어 약간 벌리고 하면 좀 나은데? 너 나가시나 자 누르고 누르고 빵 그렇죠 오 아니 나 이 정도야 좀 확실하게 달라졌죠 좀 아까보다는 어때 오 놀랐어 많이 늘었어 많이 놀랐어 역시 선생님이 좋아야 돼 난 스튜디오에서 다들 놀랄 거. 나 다 지금 다 보여. 지금 다 보여. 아, 뭐야? 푹 찔렸어, 지금 나. 세찬이. 세찬이, 어. 너 봤니? 봤어요. 나 이런 여자야. 너가 잘못 본 거야. 평소에 템씨는 어떻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멈치고, 응치고. 야, 몸이 꽝인 줄 알았죠.